Times. 네, 국민 기타가 돌아왔습니다. 네, 퍼시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기타 G250이죠. G250을 저희가 예전에 이제 했었을 때 가격이 299,000원이었어요. 예. 굉장하죠. 네, 이게 2021년이었는데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예. 이게 그때 당시 70점 점수가 나왔었어요. 선생님은 18, 19, 16, 16, 저는 20, 20, 16, 15. 정말 국민 기타다운 그런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가성비가 만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기타를 20만 원대에 어쨌든 끊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이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99,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성비를 만점을 줄 수밖에 없겠다. 없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보다는 이제 뭐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 일단 스펙이 픽업이 다르죠. 네, 그래서 G250의 좀 특수 스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알리코 5 마그넷 험싱싱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게 G250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건 알리코 5 마그넷의 험험 세트에 코일 탭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험험의 코일 탭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은 39만 원. 오, 네, 그래도 조금, 싸요? 네, 그래도 싸긴 싸지만 골트의 세계관에서 다른 기타가 10만 원 올랐다 그러면은 뭐 아예 체감도 안 될 텐데 콜트가 네. 299,000원에서 39만 원이 되면 야 많이 올랐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초에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스펙 차이에서 오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G250 스펙트럼이라는 모델답게 아주 색상이 멋집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색상은 메탈릭 그린이거든요. 오, 멋있어요. 쇳녹. 쇳녹.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른 한 가지 색상이 메탈릭 퍼플입니다. 아, 쇠자주. 쇠보라. 어. 네, 쇠보라. 네, 보라는 이제 바이올렛이니까 퍼플은 이제 자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주. 네, 네, 뭐. 쇠자주. 네. 네, 쇠자주. 쇠자주. 쇠보라. 네.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다 발음이 다, 네, 이렇게 될까요? 격해질까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참 이게 뭐랄까 조사트리안이 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런 사트리안이 모델 같아요. 네, 스펙트럼 이 디자인이 굉장히 컬러와 함께 아주 독특하면서 그리고 픽업 구성도 험험이라서 네. 이런 포인트에서 G250 기존 모델하고는 아주 다른 노선의 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9만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 무게는 3.15kg, 두께는 44mm, 12프렛 뒤뚤레는 76mm입니다 정말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하고 가볍습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 하드메이플렉에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너비 는 42mm, 지판은 하드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프렛이고요. 콜트 알리코 5 마그넷 험험 세트입니다. 원 볼륨 원 톤 3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일 탭이 가능해요. 저희가 아까 이제 쳐봤는데 스플릿 아니고 코일 탭이 살아있죠. 네, 픽업이 네, 2포인트 트레몰로 네. 스틸벤트 세들, 그리고 오늘은 메탈릭 그린 색상입니다. 쇳녹. 자, 트윈 리버브고요. 오. 되는데 네. 그 막 엄청 많이 빠지진 예, 않고 예. 기둥뿌리가 다 살아있는 예. 콜탭입니다. 요걸로 쳐야 되겠군요. 이게 두 개 다 넣고. 그 콜탭 심하게 하면은 아예 대들보 빠지는 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빠져. 정도는 아니고 예, 기둥뿌리가 남아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만 놓고 계속 치시는 아, 분도 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장점이 코일탭이 있네요. 사운드가 좋네요. 네, 장점이 있네요. 코일탭마다 마샬로 바꿨고요. 볼륨은 좀 높여야 돼요. 탑페이는 더 줄이고. 볼륨을 거의 뭐 0.5를 놔도 막 이렇다. 게인, 그러니까 프리앰프 게인이 0.3이고요. 아, 마스터 볼륨이 0.6. 야, 이 앰프는 뭘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서? 이게 코일탭. ACM 800 쓰시는 분은 이거 빼놓고 쓰시면 되고. 네. 저 똘똘히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다 놓고 역시나 JCM이랑 예. 좋습니다. 예. 궁합이 코이텝 어 좋다. 자 코일텝 어 굿 듀얼리스트고요 코일 좋습니다. 예, 아주 아, 딱딱 좋아. 박수. 어, 너무 좋아. 이거 뭐 10만 원 올라가는 게 전혀 아깝지 전혀 않을 만큼 네. 네,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마샬 게인을 줘보겠습니다. 아니 펌버커도 굉장히 게인이 쫙쫙 뽑히고 예. 짱짱하고 이거 코일탭 하니까 아주 그 빈티지 기타 소리 팍 나고요. 예. 아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 진짜 잘 만들었네. 어, 처음에는 험험 이랬는데 험, 아니 이게 굉장히 범용성도 사실 확보가 되는 정도의 어 이거 이게 사실 이 가격대에서 코일탭을 잘못 넣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대들보가 무너져가지고 소리가 거의 안 남아있는 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둥뿌리를 딱 잡아놓고 예. 진짜 예쁘게 예. 뺐어요. 코일탭 잘못 설치하면 다른 기타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G150 소리가 나면서 파워만 조절 딱 되고 네. 어, 좋네요. 야 이거 자 공간계를 좀 설치해서
기타 성능이 좋아지는 걸 처음 봤네. 아니 사실 뭐 코일탭을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만 네. 되게 이 가격대에 코일탭이 유의미하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단한 전력 보강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아까 저는 험버커 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관계로 네. 조금 강한 락킹한 느낌의 네. 반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너로 할게요. 약간 안 믿기네. 안 믿기네 이거. 아 좋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난리 났네 이거. 야 스펙트럼 이거 사실 생긴 거 보고 별로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거거든요. 좀 너무 심플해갖고. 아 이게 G50이 워낙에 좋은 기타다 보니까 험험의 콜트 뭐 그래. 이 G50의 컨셉이라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역시 G50이다. 아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도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이렇게. 그가 돌아왔다. 네. 예. 아 굉장하네요. 아, 그가 커져서 돌아왔다 이렇게. 그가 커져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와, 야 좋네요. 튼튼하고. 아 나 이거 참. 저는 이제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넓은 그 분포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G20은 입문자 한 요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다면 이 스펙트럼 기타는 진짜 이만큼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입문자 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약간 뭐 서브 용으로 하나 둬도 되게 활용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연습용으로 쓰기 딱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초중급자 스펙트럼. 초중급자 이렇게 스펙트럼. 초중급. 네. 초중급자 스펙트럼 이렇게 넓어요.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스쿼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네.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4점, 평균 점수는 74.5. 야,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뭐 엔트리급에서 G250이 70 받은 것도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74.5면은 이 가격대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최고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타를 권해야죠. 다이아몬드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거는 그 사운드 25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건 저희가 항상 늘 타겟팅 할 때 말씀드리지만 중급자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초급자 기타는 네, 25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운드가 네. 20만 돼도 다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22, 23이 나왔다라는 거는 초급자 초심자용 소리보다 월등히 좋은 소리가 난다는 소리나. 얘기예요. 좋습니다. 이거 뭐 우리 좀 애매하게 그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된 기타나 좀 아쉬운 기타들은 100만 원에 가까운 데도 22, 23 나오는 기타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근데 지금 39만원에 22, 23을 찍었습니다. 저는 유저빌리티에 이거 점수를 하나 줬어요. 저도요. 예,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아까 딱 했는데 뭐 험험만 있어서 사운드가 좀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범용성도 뛰어나고요. 오늘은 콜탭이 진짜 큰 일을 진짜 했습니다. 자, 이렇게 G50 스펙트럼 오늘 4대 중에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지 않은 기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G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우와, 제일 비싼 네, 체인버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콜트 G300 RAW 모델입니다. RAW 날것의 RAW. G300회? G300회. G300회. 네, G341호. 네. 돌아오도록. 아, 너무 웃긴데, 이거. G300회.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날것 그대로의 콜트 만나보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